도루 성공으로 무사주자 2루가 됐고요. 타석에 레이에스 볼카운트는 9번. 잡아당겼습니다. 오죽갑니다. 레이에스 쭉쭉 받아왔습니다. 레이에스의 두 점짜리 홈런이 만들어집니다. 레이에스의 시즌 4홈런이 터지면서 이제 롯데가 두 점을 추가해서 3대0을 만듭니다. 최근에 레이에스 선수가 홈런이 안 나온 장타력이 안 나와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 걱정을 완전히 씻어내는 아주 큰 투런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초반의 기세를 롯데가 완전히 올리고 있습니다. 엄성백 선발 투수를 상대로 연속에서 3안타를 만들어냈고 수기 하나가 두 점짜리 없는 엄성백 선발 투수 시작부터 석점을 내주고 시작합니다. 이제 전투 4번 타자 추가 수익. 역시 전투 타자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윤동희 선수의 우중간 빠지는 2루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황성빈 선수의 좌전안타 그리고 레이스 선수가 결정적인 투런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초반 분위기를 롯데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울입니다. 서클 체인지업이거든요. 그런데 밋밋했네요. 그럼요. 지금 엄상백 선수가 원하는 그런 각도로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예. 지난 시즌에 이 체인지업의 비중을 47% 끌어올리면서 좋은 내용이었다면 올 시즌은 지금 쉽지 않군요. 바깥쪽 많이 벗어났습니다. 빠른 볼. 올 시즌의 체인지업의 비중이 40% 엄상백. 선수는 4번 타자 2할 7푼 1리 홈런 3개 9타점. 더블헤더 1차전 4타수 1안타 안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타석에 안타를 만들었었죠. 예. 3진. 드디어 엄상백이 오늘 경기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챙깁니다. 3진이었습니다. 이야. 맞는 순간 직감이 되는 타구였습니다. 정말 벼락같이 흐리해지니 벼락같이 돌았어요. 예. 여체 스윙 궤도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발사각도만 만들면